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각시계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 어디 따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금 만든 건데, 그냥 이참에 뭐 한번 같이 구경이나 하자고요. 아무튼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사각시계, 그첫 번째는 나름 초창기부터 동종업계 동반자이신 왓제님이 최근에 구입하신 까르띠에 탱크. 이건 뭐 아이코닉한 사각이고 뭐고 그냥 아이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시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루이 까르띠에 아저씨가 1917년도에 만든 시계가 바로 탱크입니다. 이름 그대로 프랑스제 탱크 르노 FT17이라는 이 사진 속의 탱크의 디자인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참고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탱크만큼이나 남녀 모두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시계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를 포함한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탱크는 2017년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37만 9천 달러, 우리 돈 4억 7천만 원에 낙찰된 전직 미국 대통령의 아내 재클린 케네디의 까르띠에 탱크입니다. 참고로 이 시계는 1963년도에 처남에게 선물 받은 거라고 하네요. 두 번째 제가 뽑은 사각시계는 얼마 전에 우연히 돌싱 포맨인가 보고 있다가 제가 직접 캡처한 장면인데, 이경규 씨가 차고 나온 야금야금 소리 없이 계속 가격이 올라만 가는 태그오이어 모나코입니다. 탱크와는 다르게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시계는 1969년도 3월에 나왔지만 사실상 유명해진 건 1971년도 영화 르망에서 스티브 맥퀸 아저씨가 차고 나오면서부터 현재까지도 아주 상징적인 레이싱 시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레이싱과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모나코를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뭐 그런 유혹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암튼 탱크 머스트가 이쁜 걸 알면서도 잘 참고 있었고요. 모나코 걸프 에디션이 조마샵에 한 번씩 뜰 때마다 그놈의 맨날 다음을 기약하며 나름대로 잘 참고 있었는데, 하필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도 갖고 있길래 기초하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루의 리베르소입니다. 아직 시계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지루해질 것 같아 예거의 역사는 그냥 제 마음대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833년 스위스 발레드주에서 앙투안 르쿨투르 씨가 아들과 함께 무브먼트 제조회사로 처음 시작하였기 때문에, 역시 지금까지도 다른 스위스 제조사에 무브먼트를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려진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암튼 그렇게 아버지 앙투안에서 그의 아들 엘리 르쿨투르,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자크 데이빗 루쿨트르까지 가업을 내려오다가 1903년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프랑스 해군에 크로노미터를 공급하던 워치메이커 에드몬드 예거씨가 스위스 매뉴팩처들에게 자신이 직접 발명한 울트라신 무브먼트의 제작을 요청하였고요. 자크 데이빗 루쿨트르가 수락을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비즈니스적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루쿨트르씨가 예거의 제안에 수락을 하겠다고 전하려고 공장에서 2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전화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게 왜 홈페이지까지 대서 특필할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암튼 울트라신 무브먼트 제작을 계기로 친구가 되어 1937년에 지금의 예거 르쿨투르 브랜드가 탄생하였습니다. 리베르소의 탄생은 1931년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폴로 경기를 하던 영국 장교들을 위해 예거가 만들어준 거라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착용을 하고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특별히 내구성에 초점을 두어 만든 시계가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각시계 리베르소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 박스가 너무 커도 너무 큽니다. 특별히 뭐 구성품이 더 있거나 뭐가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크기만 하니까 일단 좀 치울게요. 한 개는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미디움 모델이고요. 다른 한 개는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모델입니다. 그냥 봐서는 전면에 스몰 세컨즈가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자 99%가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미디움 모델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우울합니다.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첫 인상은 일단 보편적인 요즘 시계들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미디움보다 약간 더 큰 라지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큰 건 아니고요. 폭은 살짝 넓고 럭투럭이 좀 더 깊습니다.
고민 전혀 안 하고 미디움을 제가 구입한 이유는 제 기준으로는 착용감과 럭트럭의 길이가 저한테는 미디움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착용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튀지 않는 이 소박한 인상과 이 시계만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차분한 느낌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이 플립이 되는 이 시그니처 전면부는 솔직히 처음에나 좀 신기하지 막상 평소에는 별로 안 돌려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이얼을 보면 전반적인 컬러는 메탈릭 느낌의 실버톤입니다. 검정톤의 숫자 인덱스가 마킹 처리되어 있고요. 블루시침과 분침 핸즈 6시 방향에는 깨알같은 스몰 세컨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글래스 창 자체가 좀 작아서 그 안에 있는 스몰 세컨즈는 정말이지 가까이서 봐야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소가죽, 악어가죽, 타조가죽 이렇게 세 종류와 서로 다른 컬러들이 있는데 처음 고른 색상은 브라운톤의 소가죽과 스몰 모델은 블루톤의 악어가죽입니다. 기본적인 검정 스트랩을 변경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19mm 러그의 미디움 스트랩은 매트한 블랙인데 15mm 러그의 스몰 스트랩은 글로시한 유광 블랙이네요. 총평입니다. 예거 르쿨루... 아유 이거 발음도 어려운데 암튼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 일단 제가 뽑은 장점은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 케이스 형태만 보셔도 뭔가 손목 위에서 좀 잘 말리게끔 유리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독일 브랜드 시계의 착용감을 항상 칭찬을 하는데 그 정도로 착용감이 좋아서 데일리 시계로는 아주 적합하고요. 그 다음 장점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거 저처럼. 두께가 얇은 편이라서 긴 셔츠를 입으셨을 때 셔츠 안으로 시계가 잘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시계가 아담하고 다이얼도 아담해서 생각보다 시인성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이얼 컬러가 케이스와 같은 실버 톤이라서 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미디움 이상, 즉 남성용 모델에는 탱버클이 기본이라서 스몰 모델처럼 별도의 버터플라이나 디버클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는 일단 최악이고요. 뭐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존재감이 막 확 있거나 뭐 럭셔리한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컨셉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굳이 꼭 추천을 드리자면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보다는 얇으신 분들 중에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남들이 딱히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저 조금 가볍고 편하고 소박한 데일리 시계에 딱히 고민 없이 작은 거 한 장 정도를 태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